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시 인근에 있는 화수목 카페의 정원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앞에 화산석으로 만든 멋진 석가산이 있습니다. 석가산에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석가산은 작은 화산석을 붙이고 쌓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돌을 사람 모양으로 쌓아 두었네요. 이런 그 형상을 투상석이라고 합니다. 예, 보시죠. 뒤에 보이는 이 고목은 매화나무라고 하네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또 여기도 투상석이 나무 아래에 이렇게 무심히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런 투상석 이렇게 만들기는 쉬운 것 같네요. 큰 돌과 작은 돌을 얹어두면 이런 소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라일락 나무라고 하네요. 이렇게 줄기가 굵은 라일락 나무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팽나무이고요. 우람합니다. 앞에 여기 누워서 자라는 소나무가 있고 이 소나무를 와송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령이 상당히 되어 보입니다. 여기 정원에는 투상석이 참 많이 보입니다. 정원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소품을 만들어 배치해 보는 건 어떨까요? 큰 돌 아래에 큰 돌을 두고 위에 머리 같은 작은 돌을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정원 소품인 것 같습니다. 예, 저 앞으로 향나무 보십시오. 정말 단정하게 전쟁을 해두었습니다. 향나무에 사리도 나무 곡을 따라서 멋지게 무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지죠? 정원에 이런 소품도 멋지네요. 여러 개의 솥대를 만들어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솥대를 만들어서 정원에 이렇게 연출해 보십시오. 여기에 무심히 서 있는 이런 돌을 괴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투상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이렇게 창의적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네요. 여러분도 정원에 이런 연출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멋진 동굴 모양이 있는 화산석입니다. 화산석 위에 목대가 굵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여기에도 또 다른 석가산이 있습니다. 화산석에 산, 나무, 화초, 물이 있는 자연지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거는 호스타 일종인 것 같습니다. 돌틈에 향나무를 붙여 두었습니다. 저 앞에 분수에는 전기가 나와서 운치가 있네요. 예, 고기 멋진 소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석가산 아래 물에서 전기가 나오니까 산 속에서 구름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 향나무도 멋지네요. 이런 거 비싸겠죠? 이야, 또 그 나무 형을 따라서 사리 모양도 이쁘고요.
전정도 깔끔하게 해두었네요. 넓은 정원에 여유롭게 수목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분재도 많이 보이고요. 여기도 동굴 모양의 화산색이 있습니다. 안쪽에 작은 연못이 있고 물고기가 몇 마리 보이네요. 참 정말 탐나는, 갖고 싶은 이런 화산석입니다. 자연산일까요? 이 분재는 소사나무입니다. 키가 1m, 1m 한 50이 되어 보이네요. 이 나무도 소사나무인데 전정을 예쁘게 하지 않았네요. 앞에 이 수석은 모양이 기해서 괴상해서 따로 수반에 둔 것 같습니다. 참 모양이 괴상합니다. 참 앞으로 멋지고 값진 잘 관리된 분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시 진전면에 있는 화수목 카페의 정원입니다. 넓은 정원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정원입니다. 그리고 조형물들이 적절히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홍매화라고 하네요. 정말 오래된 나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무 아래에도 두상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족인 것 같습니다. 가족을 연출한 두상석입니다. 잘 정돈되어 있고 매우 깨끗한 정원입니다. 이 나무는 배롱나무입니다. 숲이가 주로 회백색인데, 회백색은 맞는데 숲이가 이상한 표피를 갖고 있네요. 표피가 이상합니다. 울퉁불퉁하네, 표피가. 그네 의자도 예, 운치 있고요. 이 정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쁜 두상석이 많고 적절한 곳에 잘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원의 이런 연출을 꼭 해보십시오. 여기는 온실입니다. 도사리류를 이렇게 키우네요. 도사리는 온도가 약간 높고 습한 곳에 잘 자라죠. 앞에 고사리류를 키우는 거 보십시오. 이 노란 꽃은 유리옵스라는 꽃입니다. 이거는 천사의 나팔입니다. 꽃 몽우리가 꽃이 피려고 많이 달려있네요. 천사의 나팔입니다. 싱싱하고 건강한 소철이 보이고요. 여기도 유리옵스 꽃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앞에 보십시오. 귀한 조각상이 있고 조각상 위에 향나무가 누워서 자라고 있습니다. 조각상 보십시오. 다양한 형상의 조각들이 엉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형상은 소입니다. 소의 겉뚜레가 이렇게 뚫려져 있고요. 조각과 향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이 참 멋지죠. 한 포의 그림 같습니다.
이런 연출도 멋지죠. 누워서 자라는 소나무 아래에 무심히 놓인 테이블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호젓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예, 여기 정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 배경으로 멀리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넓은 잔디밭이 편안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화수목 카페 정원입니다. 잔디가 싱그럽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